거기 희망 리턴 패키지. 일단 말하기 앞서서 지금 이 순간에도 고군분투하고 계시고 또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개인사업자분들 그리고 자영업자분들께 먼저 응원의 말씀을 한번 드리고 그리고 행여라도 지금 이 순간에 뭐 폐업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께 말씀을 좀 해드리려 그래. 잘 되면 좋겠지만 정말 피치 못하게 지금 폐업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 잘 한번 들어보세요. 왜냐하면 생각보다 많이 모르고 계시는 부분들이 계셔서 혹시라도 아시는 분들은 뭐 진행을 하시면 되고 저처럼 잘 몰랐던 분들은 지금 꼭 아셔야 돼요. 진짜 눈물을 머금고 진짜 피눈물이 나는 그런 폐업을 결정을 하시고 생각을 하시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정말 정신줄을 놓고 싶은 마음이실 거고 뭐 그렇지만 그래도 끝까지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마무리까지는 반드시 잘 하셔야 됩니다. 그래야 뒤탈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폐업하시고 난 다음에도 고생을 덜 하세요. 네. 일단 폐업을 결정을 하셨으면 정말 마음이 안 좋으시겠지만 더불어서 이제 다른 문제들도 발생을 같이 하죠. 뭐 건물주와의 그런 계약 문제라든지 혹은 뭐 원상복구에 관한 문제라든지 뭐 거래처 이런 거에 대한 뭐 대금 결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이제 압박으로 다가오기 시작할 텐데 돈이 생각보다 폐업하면서도 많이 들어요. 그죠?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일명 폐업 지원금이라는 게 있어요.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을 지금 드릴게요. 폐업 지원금이란 게 있거든요. 그거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란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. 거기 희망 리턴 패키지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. 거기 들어가셔서 확인을 꼭 하시고 폐업 지원금 그거 확인하셔가지고 꼭 신청을 해보세요. 자, 저는 물론 폐업하기 전에 어느 정도 알고는 있어서 그래서 폐업 당시에 신청을 했는데 이미 뭐 그때 분에 그 해당하는 것들이 마감이 된 상태여서 사실 구경도 못 해봤거든요. 근데 뭐 누군가는 봤겠죠. 분명히 뭐 그게 뭐 매달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지 신청이 아니면 뭐 분기별인지는 사실 이제 관심도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여튼 거기 들어가시면 원상복구비 뭐 전직 장려금 창업 성공 수당 뭐 취업 성공 수당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것들을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 반드시 신청하셔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보세요. 폐업하면서 정말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지원금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참고로 원상복구비는 한 200만 원 정도고요. 근데 그것도 뭐 그때그때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인데요. 마감이 생각보다 일찍 되니까 그거는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다가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. 뭐 전직 장려금이라는 게 있어요. 그러니까 폐업을 한 다음에 이제 이직 뭐 취직을 한다거나 이럴 때 취직이 되면 또 이렇게 한 100만 원 정도 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조금 아이러니한 게 일반 무슨 이런 비정규직이라든지 혹은 뭐 다른 작은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은 그건 힘들고요. 4대 보험이 되는 회사를 들어갔을 때 한해서 지급이 된다고 하니까 그것도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. 아무튼 폐업 지원금 꼭 확인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. 자, 전국에 계시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 진심으로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.